인천과 경기도 정치권이 제2경인선 옥길 경유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소식에 옥길 동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전철역이 없고 버스 노선이 부족해 불편했다며 전철이 생겨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이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근에 뭐 서울로 출근하거나 뭐 인천 쪽이나 이쪽 갈 때도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아 전철 들어오면 너무 편리하죠. 전철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꼭 전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옥길동 주민들은 지난 6월 제2경인선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을 발족하고 광역철도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던 상황. 당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노선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노선의 옥길동 경유가 확정되기도 전에 역 위치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 위치가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단지랑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단지 간의 어떤 반목이나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하철이 선물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경인선이 옥길동을 경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싹 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